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 sbs.com.au/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. 호주의 다문화주의 개선을 위한 약 30개의 권고사항이 1년간의 검토 후 연방정부에 전달됐습니다. 앤드류 자일스 이민 시민권 다문화부 장관은 이 공정성을 향하여 모두를 위한 다문화 호주라는 다문화 프레임워크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. 이 보고서는 한 세대만에 이뤄진 호주의 다문화주의 상태에 대한 첫 대규모 검토입니다.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는 해당 보고서는 향후 수년 동안 정부 정책 개발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정부는 보고서가 제시한 주요 사항들에 전념할 것이라면서도 이 29개의 권고사항 중 어느 것을 채택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. 제시된 권고사항에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초당적 헌신, 새로운 시민권 절차, 그리고 문화인식 서비스 개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자일스 다문화부 장관은 오늘은 이 다문화주의의 현 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. Now today we are releasing the first major examination of the state of our multiculturalism in a generation. 자일스 장관은 오늘 우리는 한 세대만에 처음으로 이 호주의 다문화주의 상태에 대한 주요 검토를 공개한다면서 오늘 우리는 더 강한 호주 공동체를 만드는 첫 걸음을 내딛었고 중요하게는 함께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검토 패널은 1년의 검토 기간 호주 전역을 다니며 1,400명 이상의 개인과 이 커뮤니티 그룹을 포함한 750곳가량의 기관들과 이 논의 및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. 정부에 제출된 의견서는 800건 이상에 달합니다. 좋아요, 공유, 댓글,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주세요.